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명상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2분 집중 명상을 해볼까 하는데요. 2분 어저께 해보시니까 그렇게 짧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기왕이면 삶에서 조금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명상 주제랑 함께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꼭 명상 주제를 2분 명상 하기 전에 하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명상 전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명상하고 앉아서 그 생각이 주인이 돼서 그 공상과 같고 망상과 같은 그 생각에 막 몰두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스와미 라마께서 꼭 말씀하셨던 명상 전에 해야 되는 건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니드라라고 이완하는 방법 중에 요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수행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쌍깔빠라고 좋은 의지를 세운다 하는데도 생각을 정리하는 파트랑 맞물려 있어요. 좋은 의지를 세운다는 건 생각이 정리되고 나서 거기서 의지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세우기 전에도 생각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삶에서 아,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 또는 아, 이런 상황에서도 명상 상황이 가능해? 하는 것들을 주제로 쫙 이제 1차 정리는 끝났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수정을 해서 그것을 올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한 달하고 일주일치 2분 집중 명상 주제는 쫙 잡기는 잡았는데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대화를 위한, 원활한 소통을 위한 2분 집중 명상이에요. 이제 누군가와 만났을 때조차도 명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때 명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하는데 명상이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명상을 한다는 건 고요한 상태에서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멀리하고 내면의 신성함에 집중해서 나의 재능이 물 위로 플로팅하게 떠오른 상태에서 그것을 비추어 내서 표현하는 게 삶과의 소통의 포인트를 잡는 게 명상의 또한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이기적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소통하고 함께 할때 좋은 명상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대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랑 대화를 하는데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아주 계산적인 마음으로 얘는 여기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요 상황에서 이 사람과 요런 대화를 해야지. 그걸로 나의 대화를 계속 관철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명상과 같은 상태로 나와 함께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배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런 단어를 대화에 넣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나의 신성함이 내 안에 있듯 나는 당신의 보석 같은 마음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라고 명상 상태 그대로를 비추어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인 내용이죠. 근데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everyday anytime 영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런 대화를 기대하고 원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을 대할 때 욕구와 감정과 욕망이 만족되기를 원하는 대화법을 선택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내가 화가 나서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서, 아, 내가 외로워서, 내가 우울해서, 누군가 대화가 필요해서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고,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연 거고, 상대방과 함께 하겠다는 열린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정적인 상태야 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고, 상대방에게도 이미 양해를 구한 상태가 돼요. 내가 이런 상태니까 좀 오늘은 양해를 해줘. 그리고 그만큼 난널 믿어.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관계죠. 근데 이거 이런 상태가 아닌 덮어버린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돼요. 화가 막 났어요. 짜증도 났어요. 시기 질투심도 일어나요. 근데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나의 우아함을 버릴 수는 없어요. 난 항상 우아해야 돼요. 왜? 난 요가하잖아. 난 새벽에 기도하잖아. 미사도 드리고 예불도 하고 예배도 하잖아. 난 우아한 사람인데 내 감정이 드러나는 건 그건 안 돼. 하면서 안에서는 방귀를 뿍뿍뿍 뀌는데 냄새가 안 나가게 그 방귀 냄새를 잡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이런 대화법을 행할 때 명상과 같은 마음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게 가린 상태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 냄새는 누가 맡냐면 내가 맡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나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런 나의 상태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울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픈된 상태는 항상 발전적이에요. 그거는 깨닫고 나서도 일어나는 게 욕망이고 욕구고 감정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도 그걸 빨리 거두어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달은 분들도 항상 그걸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악마가 찾아왔구나. 감정 욕구 욕망을 악마로 이렇게 보고 위험한 악마가 찾아왔네. 멀리하자.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범부들이 난 그런 거 멀어졌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선 방법처럼 내가 지금 이래. 나 상태 이런데 나 이해해 줄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이미 나는 나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건 아주 아름다운 대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믿고 좋아하기도 하고 좀 기대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는 막 이렇게 우아하게 하고 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과 정의로움과 끝없는 나눔과 겸허함과 나 없음과,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인데, 걔네들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 막 우리 직원들, 걔네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은 전안 믿어요. 애들, 뭐 이런 식, 아가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은 전안 믿어요.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오만함이고 방종이고요. 교만함이거든요. 상대방의 신성함을 못 보는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화나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겸허한 분은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같이 공부하는 나의 제자라든지, 같이 공부하는 동료라거나 또는 동료 직원을 나보다 우위에 놓고 항상 신성함을 바라보거나 나랑 똑같이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 또는 그녀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게 돼요. 그게 이제 좋은 대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이건 이제 전문가분들의 얘기,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얘기를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요 부분을 앞에서 요가 심리학도 들어가고요. 이제 기본적인 지식과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정리를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전에는 2분 명상과 같은 상태로 가만히 고요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고 나에게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바라보고, 이게 대화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지.
나도 상대방도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방법을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2분 집중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복식 호흡과 함께 2분 집중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요. 턱을 당긴 상태에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합니다. 숨이 하복부까지 충분히 들어가면 다시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자, 2분 집중 명상 알람을 놓고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뇌를 엽니다. 심장을 엽니다. 뇌와 심장에 있는 욕구와 욕망, 감정을 그리는 마음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집니다. 천천히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요.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혀뿌리에 집중해서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겸허한 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돕는 말만, 칭찬하는 말만 하겠다. 의지를 세웁니다. 혀뿌리를 이완하고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합니다. 뇌를 이완하고 심장을 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혀의 긴장을 풀고 혀끝에 아름다운 단어만을 담습니다. 이게 2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냥 고요하게 집중한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떤 대화법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그 울림을 전할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그첫 번째가 아름다운 호칭, 그첫 번째가 아름다운 인사말, 그첫 번째가 아름다운 단어를 전하는 겁니다. 자, 수단이 팠던 그 호칭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대화에서 이미 문이 막혀버리니까요. 좋은 아름다운 호칭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최대한 격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호칭을 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88학번, 숙대 88학번 후배 중에 오기숙 박사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포스트닥까지 하고 왔어요. 가족보다 더 친하죠. 근데 꼭 전하면, 아유, 우리 오 박사님, 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왜요? 박사니까요? 그럼 너무 싫어요. 언니 왜 그래요? 막 이러는데, 그 박사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꼭 우리 오 박사님 하고 기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오글오글해 하지만, 그녀의 삶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진심이 담긴 호칭을 먼저 좀 선택해 보시고 그 호칭에 맞는 대화법을 아주 아름답게 물결처럼 전한다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2분 명상을 대화할 때마다 계속 이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이때 숨의 조절이 안 되면 좋은 대화법이 좀 불가능하고 명상 상태가 어려우니까요. 말씀드린 그 대화법을
할때 호흡법도 잘 조절해 보시고요. 이 책을 읽어드릴 때그 말씀드린 호흡법을, 복식 호흡을 잘 이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청정에 대한 여덟 개송의 경, 질병을 여인 궁극적인 청정을 나는 본다. 사람의 청정은 본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 그것을 최성으로 알고, 최상으로 알고, 청정한 것을 보는 자는 그것을 궁극의 알미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본 것에 따라 청정해질 수 있다면, 또한 알므로 괴로움을 버릴 수 있다면, 달리 집착의 대상이 있는 그대로 청정한 것이다. 본 것이 그가 논한 대로 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거룩한 님은 규범과 금계나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 가운데 청정함이 있다든가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공덕과 죄악에 더럽혀지지 않고 얻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짓지 않는다. 동요하는 자들은 옛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만 집착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들은 원숭이가 가지를 놓았다가 붙들어 잡듯 놓았다가도 꽉 붙잡는다. 감각적 지각에 묶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원하여 높고 낮은 곳으로 간다. 자, 이게 오늘 대화의 내용의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감각적 지각에 묶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원하여 높고 낮은 곳으로 간다. 예, 스스로를 높게 놓기도 하고 낮게 놓기도 하고요. 그러나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은 지혜로서 진리를 이해하여 높고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모두를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처럼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보거나 듣거나 인식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일체의 것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서 열린 마음으로 행동하는데 어찌 이 세상에서 그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허구를 만들지 않고 선호하지도 않으며 궁극적인 청정을 선언하지도 않는다. 결박되어 있는 집착의 굴레를 놓아버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바라는 바가 없다. 거룩한 님은 경계들을 뛰어넘어 알아보고 또한 보아서 집착하는 일이 없다. 욕망에도 탐착하지 않고 욕망을 떠났다는 것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최상이